아,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한 연구 효율화 발표를 맡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지현입니다. 그 챗GPT로 시작을 했는데 챗GPT가 나온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작년 11월 말일날 나왔었는데 아직 1년 안 됐고요. 그 사이에 네, 지금 보시면은 바드라던가 그리고 하이퍼클로바 X 그리고 엔트로픽 메타에서 나온 라마 그리고 요거는 LG 엑사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도와 사이즈별로 그림들을 그렸는데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크고 강한 모델을 만드는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박찬성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픈소스 진영에서 각자 돌릴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가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챗GPT 나왔는지 잘 모르시다가 대통령께서 한마디 이제 하신 이후로 난리가 난 적이 많을 겁니다. 올해 2월, 3월, 4월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사실 저도 챗GPT 처음 봤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걸로 내가 일을 편하게 할까? 저그 생각밖에 안 하고 아직 살고 있는데 문제는 얘는 글밖에 쓸줄 아는 게 없는 친구라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1월, 2월 더했고요. 그때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신년사를 우리는 쓸 일이 없고요. 그리고 한글 문서 입력 안 되고요. 엑셀 파일도 작업도 못 시킵니다. 결국 얘는 그냥 뭐 써줘 해서 나오는 거 컨트롤 CV밖에 하기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차세대 검색 엔진처럼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식을 요청하면 답변을 주는 새로운 신박한 빅데이터 학습 엔진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거 굉장히 위험하죠. 다 아시겠지만 할루시에이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할수 있었던 최선은 이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는 거였습니다. 제발 여기야 묻지 말고 얘가 만들어준 초록도 저기 그 초안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만 뭔가 쓴다면은 여기 있는 그 7번, 8번, 9번 항목 같은 거, 8번, 9번 항목 같은 거 내가 글을 써서 넣은 다음에 어떻게 바꿔줘 정도는 할 만하다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냥 다짜고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을 주면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줘, 요약을 해줘, 말투를 바꿔줘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읽는 게 일이고 가장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논문을 읽는 데 썼는데 일단 가장 쉬운 게 번역이죠. 초록을 긁어다 붙인 다음에 번역해줘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구글 번역기도 하는 겁니다.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요약해줘 또는 어려운 말들을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요약해줘 이런 말들은 챗GPT가 아니면은 상당히 어려웠던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 언어 모델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전에 임준호 박사님께서 굉장히 섬세히 다루셨는데 창발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얘가 뭔가 알고 있고 뭔가 이상한 지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입력받은 문장들의 감정을 분류를 하고 숫자 계산도 창발이 하나고요. 논리적인 추론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모든 모델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웬만큼 사이즈가 있어야 발생을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발의 예를 간단히 보면은 뭐 집에 삼행시를 지어줘. 13, 18, 25, 34 뒤에 올 숫자가 뭘까? 나름의 수열을 지가 풉니다. 그리고 짧은 몇 개의 문장으로 콩쥐팥쥐 줄거리 요약해줘. 다만 기역부터 히읗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했더니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빈센트라는 등장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기역부터 히읗까지 애쓰다가 더 힘들어요라고 뻗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말이 되는 업자 문장 했더니 이제 뭐 여보 안 보여라는 거 해놓고 몇번 해봤는데 뭐 소주 만 병만 주소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밤은 바람이 차다. 혼자만의 시간 즐기고 싶어 하면 이제 레드 와인과 견과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요게 재밌습니다. 어떤 소년과 소녀가 있었어. 소녀는 소녀에게 예쁜 꽃을 주었어. 소녀는 소녀가 보고 싶은 영화표를 구해주었어. 소녀는 소녀가 앉을 자리를 깨끗이 치워주었어. 소녀에 대한 소년의 감정은 무엇일까? 다들 아시죠? 마음이 있는 거죠. 얘가 그 알아챕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녀에 대한 소년의 감정은 무엇일까 하면 얘는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좋아함 또는 사랑 이런 감정을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냅니다. 상당히 이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이걸 어디에 쓰냐? 추론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지문을 준 다음에 내가 이 근거 자료, 이 안에서 뭔가를 추론해줘, 생각을 해봐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월급 받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고 저는 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론과학, 실험과학, 계산과학하는 분들 그리고 연구 행정을 하는 분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냥 일을 하지 않아요. 규정이 있고 언론 보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특허와 논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일의 결과물은 뭐 그냥 이제 페이퍼업일 수도 있고 전략을 짜는 걸 수도 있고 기획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실제 연구를 수행을 하기도 하고 가끔 기술 이전을 해서 돈을 벌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복잡하게 하는 곳이 제가 다니는 기관이고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기관일 겁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럼 여기에다 거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뭐 대강만 잡아도 탐색, 발전 전략, 수립, 선행 연구 조사, 신규 연구 기획, 연구 수행, 연구 계획서, 연구 보고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것들을 저 회로도에서 이 흐름을 찾아서 여기다 언어 모델을 갖다 박은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와. 이거를 나한테 알려줘. 내가 판단할게. 또는 네가 판단해. 라고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우린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정보를 처리를 하고 이 처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처리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그 특허나 논문 같은 것들을 새로 쓰기도 하고 언론 보도를 생산하기도 하고 규정 고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정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쏙 가지고 와야 되고요. 목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정보를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디에 뭘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대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거치기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을 어떻게 성과를 극대화할까, 미래에 이걸 또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이런 일들의 거대 언어 모델을 쓰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묻는 게 아니라 지문을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거를 아침에도 얘기 많이 나왔지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EG라고 하는데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시키는 겁니다. 규정, 언론 보도, 특허 논문 외에도 우리가 생산하는 선행 연구 조사, 연구 계획서, 연구 보고서가 또 하나의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고 얘들은 우리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언어 모델에다가 지식을 요청할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시키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아무 말 대잔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를 곧장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목적과 상황에 맞게요. 이게 가장 간단한 이그잼플일 텐데 그 규정 챗봇입니다. 우리 연구원에 있는 올해의 키어 인상에 대해서 알려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호텔 정보, 복지죠. 알려줘. 그리고 어떤 경우에 숙박비 정산 어떻게 얼마가 나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규정 챗봇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럴 수 있습니다. 아, 저 어떻게 만들지 어려워 보이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 리트리버를 해서 답변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누구 다 쓸 수 있습니다. MS에서 만든 엣지라는 브라우저 자체의 기능이 있어요. 여기다 PDF 띄운 다음에 오른쪽에 저 B라고 써 있는 여기 있는 요 이 B를 클릭을 해서 사이드바를 열고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두꺼우면은 답을 못해요. 지금 이 문서가 81페이지거든요. 81페이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잘라서 넣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잘라서 넣고 소액 지적금에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답변 220만원 VAT 포함이라고 말을 했는데 정확히 가지고 옵니다. 일일이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딘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 앞에는 딱 한정된 중에 우물 안에 있는 정보였다면 이건 바다에 있는 정보입니다. 검색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태양광에 적용되는 IoT 기술의 트렌드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건 그 GPT 리서처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려받아서 저희 동료께서 코드를 고쳐서 에너지 쪽에 특화시킨 건데요. 기본적으로 GPT 리서처 자체가 우리가 질문을 입력하면은 여러 개의 서브 질문으로 쪼갭니다. 그 다음에 이 서브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글 검색을 통해서 찾은 다음에 이 찾은 답을 가지고 와서 다시 언어 모델이 레퍼런스와 함께 모아서 레포트를 생성합니다. 마치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이 과정을 보시면 어느 조직의 그 자료조사를 맡은 담당자가 하는 거랑 정확히 동일해요.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보고 쓴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리죠. 똑같이 이렇게 PDF를 만들어 줍니다. 3, 4페이지 정도의 문서와 보고서와 10개 정도의 레퍼런스가 달리는데 자 이제
만약에 저런 것도 만들기 어렵다 하면은 뭐 퍼플렉시티.ai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제 훨씬 빠르게 그리고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한 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좀 짧긴 짧아요. 근데 레퍼런스는 20개까지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이스페이스라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보시면 위쪽에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Photovoltaic Modules라고 제가 질문을 넣었죠. 답이 나왔고 밑에 레퍼런스가 쭈루룩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얘는 레퍼런스에 좀 더 치중을 합니다. 밑에 테이블 형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뭐 더하기 모양이 뭐가 있는데 참고로 이거 다 무료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쓸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그 각 논문마다의 인사이트 그리고 요약본 그리고 이걸로 모자라서 이 논문의 결론, 초록 요약 그리고 결과, 방법론 여기서 그 이 논문에서 조사한 문헌들 이 논문의 한계, 논문이 한 학계의 한 기여 등등을 클릭 한 번으로 저렇게 쪼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 언어 모델이 어딘가 갔다 와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정보를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하면은 논문을 훨씬 더 많이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긴 있죠. 논문 한 편 한 편을 좀 진득하게 읽을 수가 없다는 거. 출력해서 봐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이스페이스는 PDF 뷰어이기도 합니다. PDF 파일 내가 내려받아서 PDF 올리면 이렇게 왼쪽에는 그냥 일반 PDF 보는 것처럼 논문이 보여요. 근데 오른쪽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논문에서 말하는 뭐가 뭘 의미하는지 알려줘라고 하면은 논문의 내용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알려줍니다. 사실 논문 뭐 얇은 건 3페이지도 있지만 긴 건 50페이지 뭐 100페이지짜리 있잖아요. 그거 언제 읽고 있습니까? 뭐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필요한 것들 특히 내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명확하다면은 막 굳이 다 읽을 필요 없이 인쇄할 필요 없이 이렇게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뭔가 연구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떠올릴 거는 그 키 퀘스천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바꾼 다음에 질문만 뭐 그 우리가 개발한 데다 하든 퍼플렉시티에다 하든 사이스페이스에 하든 하면은 보고서가 나오고 대강 기승전결 저렇게 나오고요. 기승전결마다 뭐가 붙어 있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나의 레퍼런스들이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퍼런스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얻어걸린 레퍼런스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잘 하시려면은 머스트리드 페이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핫한 논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읽어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저 논문 하나를 갖다가 커넥티드 페이퍼즈라는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논문의 DOI라든가 이런 거 넣으면은 이 논문이 인용하고 있는 레퍼런스 그리고 이 논문을 인용한 그 사이테이션 논문들이 있죠. 이걸 앞뒤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려줍니다. 저기 있는 색깔이 출판 연도, 그 논문들의 출판 연도, 원의 크기가 인용 횟수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나온 논문일수록 그리고 리뷰 논문일수록 인용이 많이 돼요. 근데 최근 논문인데 인용이 많이 된 게 있네? 저거 뭐지? 핫한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왼쪽에 있는 좀 진한 녀석, 저거 뭐지? 저거 좀 자세히 볼까? 하고서 보면은 저렇게 72번이나 인용이 돼 있고 이거 좀 내용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자 일일이 읽으면 안 되죠. 요거를 다시 사이스페이스에 돌려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내용을 빠르게 캐치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한 필드에 지식을 전부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한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빠르게 얻는 것들은 또 빨리 날아가잖아요. 내가 깊숙하게 사골 우리듯이 얻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날아갑니다. 얻자마자 어딘가 계속 기록을 해놔야 돼요. 이런 draw.io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거 자유로운 형태로 컨트롤 C V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선을 막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기 가운데 보시면 네오박스들이 있는데 저 네오박스가 맨 처음에 받은 문서의 그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저기서 가지를 쳐가지고 저렇게 막 그 커넥티드 페이퍼즈 통해서 어떤 논문 봐야겠다 읽고 내용 가지고 오고 그 PDF 파일에는 주요 피규어 같은 거 가지고 오면서 내용을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 결과 한 5시간 정도 만에 필드 하나가 정리가 됐고 그 다음 5시간 만에 필드 하나가 정리가 돼서 제가 저저번 달에 어디 국제학회 발표할 일이 있었는데 13시간 만에 논문 41편 정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13시간에는 PPT를 만드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PT는 또 어떻게 빠르게 만드냐?
PPT 여러분 다 만들어 보셨겠지만 만들 때 가장 많이 시간 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구글 찾아도 이게 막상 못 쓰는 그림도 있고 저작권 걸리는 것들도 있고 무슨 색감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해상도가 깨져 있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그 전에 먼저 논문 하나를 놓고서 또 질문을 마구 던지고 아까 저기 사이트스페이스에서 질문 던질 수 있다 그랬는데 질문을 던질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초록을 요약해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겠지만 초록을 보고 판단하기에 네가 보기에 이 논문에서 소홀하게 다뤄졌을 때 뭐 같아? 이 물어보면은 답을 알려줍니다. 정말 저런지 아닌지는 읽어봐야 정확히 알지만 얘도 초록이라는 제한되어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백지에서 논문을 생으로 읽는 것보다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훨씬 더 빠르게 논문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특히 주요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쓴 논문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논문을 쓰고 있다가 아 이거 좀 어떻게 좀 더 좋은 논문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연구를 추가로 수행하면 이 논문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아요. 사실 저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내가 연구하는 거 옆 사람도 몰라요. 사실 우리 교수님도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그냥 궁시렁시렁 하다가 인터넷 가서 댓글 쓰고 놀아요 그냥. 그러느니 언어 모델한테 물어보면서 내 친구 삼아 동료 삼아 선배 삼아 후배 삼아 대화를 하면서 내가 쓴 글 주고서 좀 읽어봐줘 할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좋아요. 웬만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챗GPT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웹브라우징에서 웹에서 정보 가지고 와서 신뢰성 있게 가지고 오는 거랑 또 하나가 코딩을 해서 그림도 그렸습니다. 아까 첫 페이지에서도 저 그림 저 코딩 한 줄도 안 하고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그 챗GPT한테 언어 모델들의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이렇게 최근 언어 모델들의 이름과 사이즈와 그 오가나이즈 그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줘 했더니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폴리글라시랑 LG X1이랑 하이퍼클로바가 없어요. 이것도 가지고 와. 가지고 왔는데 뭐 좀 낌새가 이상한 게 있어요. GPT-5, 2테라. 저게 뭐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팩트체크를 원래 다 일일이 해야 되죠. 근데 얘는 웹브라우징을 지가 할 수 있잖아요. 야, 네가 좀 해봐. 여기 있는 거 다 네가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네가 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켰더니 알아서 교정을 합니다. GPT-5 사라졌어요. 이 과정에서. 그리고 혹시 이 중에 이상한 거 있어서 혹시 챗GPT는 왜 없어? 물어보면 또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물어보면서 마치 부하 직원 시키듯 후배한테 시키듯 이렇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 데이터를 한번 출력 한번 해봐서 한번 눈으로 쫙 확인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죠.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 키고 데이터를 그려줘. 하면은 이렇게 이게 제가 제일 처음 받은 그림입니다. 저는 동글동글한 그림들을 원했고 그림 글자들이 겹치지 않기를 바랬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져라고 또 말로 시킵니다. 마커를 동그랗게 해주고 뭐 블라블라 하면은 이렇게 그림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림들이 글자들이 겹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그냥 막 겹쳤었거든요. 겹치지 않게 해봐 했더니 어드저스트 텍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못한대요. 아 그래? 내가 줄게. 이거 설치해서 해가 됩니다. 저 휠 파일을 내가 구글링을 해서 다운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주고 시키면은 해요. 여기에 보시면은 저게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 게 제가 저 그림을 얻어낸 프롬프트입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X축은 뭘로 하고 Y축은 뭘로 하고 블라블라블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클립아트 넣는 것들도 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저는 많이 씁니다. 그 달리의 계보를 입고 있는 녀석인데 보시면은 달리 2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달리 3가 들어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점점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그린 거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사실적인 이미지를 잘 그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케미컬 리액션 했더니 뭔가 터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도 잘 먹어요. 형광 녹색으로 빛나는 거친 단세포 하나, 검정색 배경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무슨 뭐 결정 구조 같은 거 다이아몬드 뭐 어쩌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간 위험하기도 하지 않으세요? 보시면은 저 가운데 그림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황우석 교수의 사진입니다.
저분이 걸린 게 똑같아진 막 잘라서 붙였다 걸렸잖아요. 지금은 정확히 안 걸리고 할 수 있어요. 일부러 여기 있는 이 그림이랑 비슷하게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에서는 저렇게 생성한 그림은 절대 넣지 말아라, 개념도에도 넣지 말아라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발표 자료 했을 때는 이런 거 많이 하죠. 아이소메트릭, 칩이 하면 이렇게 귀여운 귀염하게 나오고 3D 렌더 하면 약간 이렇게 프라모델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AI 쪽 발표다 보면 이제 이런 그림 많이 필요합니다. 저런 거 이제 로봇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한 20초면 그림이 나와요. 뚝딱뚝딱. 그리고 심지어 빙챗을 사용하면 이거 됩니다. 사이언스지 맨 왼쪽은 실제로 출판된 사이언스 표지예요. 아, 저런 그림 좀 그리고 싶은데 저 그림을 다운받아요. 근데 빙챗에다가 그림을 올린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프롬프트를 알려줘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줘 라고 하면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저작권 이슈에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스스로 양심의 가이드라인을 치시고 원하는 그림이 있다면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자동화되는데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가 남는 거냐? 여러분은 연구원으로서 또는 한 사람으로서 한 직업인으로서 뭐가 남는 거냐? 저는 그 일의 본질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해야 되는지 잘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뭔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뭐 거대 언어 모델, 자동화 이런 기술들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현재의 기술이기 때문에 안 쓰면은 억울한 겁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래도 AI보단 내가 낫지 않겠어?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이미 7년 전에 그 생각하다가 바둑을 졌고요. 그리고 약 30년 전에는 인간이 전자계산기를 주판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기술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가까이 두고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